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 이제 첫 촬영을 마치고 어제 이제 첫 촬영은 오늘이 이제 이틀째가 되었는데 어제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되게 이제 이게 이제 수업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빛도 그렇고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화질이 좀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칠판도 불불 끓어오르고 왜막 화면이 이따위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촬영 법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좀잘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이제 촬영하는 기법도 좀 바꿔봤는데, 이따 또 이제 편집을 해보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좀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업 이어가지고, 오늘도 함께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 무엇이었고, 원소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관측이 돼서 그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었는지, 거기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보려고 하냐면, 이제 이 우주에서는 그 원소의 분포가 어떻게 되었느냐. 초기 우주의 원소 분포. 빅뱅 우주론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제 봤던 우주 배경 복사였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인데, 이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것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를 했던 가모프가 이것을 어떻게 예측을 했고, 이 실제 결과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소의 분포,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원소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라고 볼수 있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기본 입자로부터 뭐가 만들어지고, 쿼크와 경입자, 이런 전자들이 있었고, 그 경입자 중, 아니, 쿼크 중에서 뭐가,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충돌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함으로써,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원자 핵에 전자가 들어와서 원자를 형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초기의 원소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랑 뭐? 이제 뭐예요? 수소고. 이게 뒤 헬륨이죠? 이렇게 크게는 이두 가지의 원소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우주에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랑 헬륨인데, 왜 수소랑 헬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모프는 이 수소와 헬륨의 이 비율,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아마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요 부분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자면은, 어딘지 뭐가 만들어졌어요? 업쿼크 두 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뭉쳐가지고 뭘 만들었고, 붉은색에, 일단 색깔을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붉은색을 양성자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을 중성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 거예요. 붉은색은 양성자고요. 그 다음에 이 푸른색은 중성자입니다. 초기에는 이두 가지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돌을 해서 뭘 만들었다? 원자 핵을 만들었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맨 처음 이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 이 기본 입자들이 뭉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다크가 조금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 비슷한 비율로 형성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진 가운데에 업쿼크 두 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뭉쳐가지고 양성자를 만들었고, 다운쿼크 두 개와 업쿼크 하나가 뭉쳐서 중성자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초기에 이두 가지의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비슷했겠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초기 비율이 1대 1의 비율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1대 1의 비율이 비슷했더라.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 양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성자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바뀔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나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도 배울 테고 좀 더 자세한 걸 배우게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깊이까지는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어떤 거는 우리가 이제 흡열 반응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반응이 일어나기는 반드시 일단 초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잊지 마시고 근데 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돼요. 흡수.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고 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에너지를 최종적으로는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초기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상황이 어땠어요? 엄청나게 밀도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높았습니다. 충돌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고 반응이 잘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급속도로 가속적으로 이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밀도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 온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잘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를 본다면 잘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반응이 결과적으로 더 잘 일어났을 거냐라는 거죠. 에너지 흡수하려면 주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변 에너지가 좀 떨어져가. 근데 여기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돼야 되니까 에너지 방출하잖아요. 자, 그러면 주변에 에너지가 없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이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흡수한 에너지의 양, 여기서 방출 에너지 양이 결국에는 이제 뭘로 결정이 되냐면 뭐의 차이에 의해서? 질량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한 질량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E는 mc2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E는 mc2 mc의 제곱.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m이 뭐예요? 질량이죠. 질량. 그리고 c는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초속 30만 km 라고 이제 대략적인 값을 얘기하는데 빛의 속도의 제곱값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값 이 질량의 변화량에 따라서 질량의 변화량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흡수되던지 방출되던지 하더라. 그럼 여기는 질량이 누가 더 크냐면 이 중성자 쪽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증가한 질량만큼 에너지 흡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중성자가 조금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양성자로 바뀌면서 감소하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라는 거죠. 거의 차이는 없는데 약 한 0.1% 정도. 약 총 질량값의 0.1% 정도가 중성자가 아주 살짝 높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결과적으로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최종적으로는 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느냐. 이 양성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는 점점 만들어지기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좀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초기 상태의 우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석하기 편하게 8개 정도씩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 어떻게 되었느냐? 자, 양성자가 몇 개가 있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었고요. 중성자도 몇 개가 있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총 14개예요. 일단 이제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8개씩 맞춰서 그렸어요. 초기의 비율은 이러했더라. 근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자, 계속해서 이제 팽창을 하는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상황에서 온도도 줄어들고 밀도도 줄어들고 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양성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게 되었냐면, 처음에 양성자가 몇 개 있었어요? 8개 있었는데 그 중에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뀔 동안 그동안 7개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동안 중성자 하나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그림을 비교해서 봅시다. 처음에 양성자가 몇 개 있었고, 8개 있었고, 중성자가 8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비율이 8대8이었습니다. 1대1이었죠? 근데 양성자가 몇 개가 됐어요, 지금? 7개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동안 양성자는 중성자로 딱 하나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 되었냐면, 여기는 몇 개예요? 14개의 2개의 비율이 된 거죠. 처음에는 몇 대 몇이었냐면,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이었다면, 이때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얼마가 되었냐면, 여기는 7대1 정도가 된 거죠. 이 정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반응이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초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주 계속 팽창해 가면서 온도는 어떻게 되고? 계속 줄어들죠. 온도도 계속 줄어들고 밀도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이 반응조차도 결과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반응들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뭘 만들어요? 원자 핵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양성자 몇 개 있고, 양성자가 12개가 있고, 중성자가 2개가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양성자 하나는 뭘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수소의 원자 핵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중수소나 삼중수소 안 만들어진 건 아니고, 많고 많은 수소 중에서도 그 중에 이제 일반적인 수소 원자 핵의 비율이 가장 높았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동위원소 설명을 하면서 그때의 평균 원자량 값을 다시 얘기하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인데 이렇게 뭉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가 뭉쳐요. 그럼 뭘 만들죠?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 수가 있겠죠.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 수가 있겠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12개의 뭐가 남았어요? 12개의 양성자가 남아있습니다. 이 12개의 양성자는 이제 남아가지고 중성자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뭘 만들겠어? 서로 뭉치지 않으니까 수소의 원자 핵을 만들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헬륨의 원자 핵과 수소의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뭘 만들게 되는 거냐면 이제 뭉치겠죠.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헬륨의 원자 핵을 하나를 만들게 되고 수소의 원자 핵은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대 헬륨 그래서 개수비 개수비 몇 개냐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수소 몇 개가 있고 12개가 있고 헬륨이 1개가 있죠. 개수비로는 12개에 1개 개수비 갑자기 헷갈리네요. 개수가 맞지? 원래 이런 거 잘 안 헷갈리는데 순간 헷갈리네요. 개수라고 쓸게요. 몇 개인지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수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량비로 보자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12개가 있죠. 여기 4개가 있고 근데 양성자 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차이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 12개 있는 거랑 여기는 4개가 하나의 원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12대 4 즉 얼마가 되느냐 3대 1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 질량비가 3대 1인데 그래서 가모프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빅뱅이 만약에 일어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형성을 했다면 아마 지금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아마 질량비로 따져보면 3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이 가모프의 예측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3대 1의 비율이 맞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의문점은 그거죠.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주 가보신 분, 우주를 직접 가보신 분 있나요? 꿈속에서 말고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만약에 우주를 가봤다 하더라도 우주 전체를 다 돌아보고 우주에 수소 헬륨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가서 볼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가서 볼 수는 없더라 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가모프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뭘 측정을 했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오느냐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스펙트럼 분석이 뭐냐 빛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빛을 분석을 하는데 빛에는 일정한 뭐가 있어요? 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그때 이제 원자에 대해서 배울 때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서 불꽃색 보는 거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선 스펙트럼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대체 뭐냐라는 건데 그때는 그냥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정도로 알았지만 그럼 그게 어떠한 원리로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배우느냐 왜 이러한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배워갈 거예요. 가모프가 이걸 측정을 해봤겠죠? 어떻게 측정을 해봤냐면 우주에서 오는 빛을 측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분석과 시간은 어떻게 나왔길래 물론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는 거겠지만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겠죠? 알 수 있어야 우리도 뭐 해볼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도구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가지고? 우리가 흔히 분광기라고 하는 프리즘이죠. 프리즘 우리가 흔히 프리즘이라고 부르는 이 분광기 이 분광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걸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요게 과연 뭘 일으키길래 그게 되는지. 뭐 빛을 파자. 빛을 이제 뭐 굴곡시켜가지고 빛을 산란시켜가지고, 빛을 뭐예요? 쫙 빛의 산란을 통해서 여러 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나누면 무지개가 나오듯이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까지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 내용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우프는 요거 가지고 이걸 근거를 제시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라는 걸 증명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뭐 볼 거냐면, 그럼 이 스펙트럼이라는 건 뭔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스펙트럼의 종류와 분석 방법, 그리고 이거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 원자 구조에 대해서 좀 보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